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 4대 궁궐을 비롯해 종묘와 박물관 여러 곳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설맞이 행사도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이주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날간의 설 연휴 동안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을 무료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예약제로 운영됐던 종묘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고 조선 왕릉과 세종대왕 유적도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광화문에선 나흘 동안 매일 두 번씩 수문장 교대이식 행사가 펼쳐집니다. 특히 9일과 10일 이틀 동안엔 수문장 세화 나눔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세화 나눔은 과거 조선시대의 새해를 맞아 행운을 기원하며 임금이 신하들에게 그림을 선물했던 것을 시작으로 점차 민간에도 퍼졌던 풍습입니다. 수문장 교대이식이 끝나면 흥례문 광장 수문장청에서 선착순으로 세화를 받을 수 있고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설관을 비롯한 4개관 모두 연휴 동안 입장료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덕수궁관에서 열리고 있는 장욱진 회고전과 과천관에서 열리고 있는 동산 박주환 컬렉션 특별전은 이번 연휴를 끝으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국립민속박물관에선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갑진년 설맞이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유점으로 신년 운수보기부터 가오리연 만들기와 세화 연화장 만들기 같은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또 지신밥기 농악 한마당 같은 공연과 용띠 관람객 선물 증정 같은 현장 선물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